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9권 16품 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반열반경 경전은 본래 인도어로 쓰여진 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요. 중국어로 된 경전이 다시 한글로 번역되면서 경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유에 물을 타는 것과 같이 희석되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하시면서요. 그래도 물탄 우유라도 우유의 맛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쓴맛보다는 좋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쓴맛보다는 맛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대승의 대반열반경은 성문의 경전, 성문의 경전이라면 초기 경전, 늘 말씀하시는 거죠. 성문의 경전보다 으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유에 물을 타더라도 여러 맛 중에서 우유가 가장 훌륭하다는 말씀을 여기에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9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열반한 뒤 바로 법이 없어질 때가 80년쯤 남았다. 그때의 이 경전이 연부제에 널리 유포되거든. 나쁜 비구들이 이 경전에서 한 대문 한 대문씩, 그러니까 한 대목 한 대목씩 뽑아내어서 여러 책으로 갈라 만들어 바른 법의 빛깔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없앨 것이며, 나쁜 사람들이 그런 경전을 외우더라도 열애에 깊고 중요하며 비밀한 뜻을 없애버리고 세상에 있는 어줍지 않은 문장 7회나 한 무의미한 문구를 섞으며 앞에 것은 뽑아 뒤에 두고 뒤에 것은 뽑아 앞에 두며 앞뒤 것을 가운데 넣고 가운데 것을 앞뒤에 두리니 이런 나쁜 비구들은 마군의 동무로서, 마군의 동무라면 마군이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마군이의 친구로서 온갖 부정한 물건을 두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여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건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라고 하리라, 할 것이다. 마치 젖소 치는 여인이 우유에 물을 많이 타는 것 같이 나쁜 비구들도 그러해서 세간의 문장을 섞어서 이 경전을 잘못 만들어서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말과 바르게 쓴 것을 얻지 못하게 하며 정당하게 존중하고 찬탄하며 공양하고 공경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나쁜 비구들이 이익만을 위함으로 그런 경전이라도 널리 선전 유포하지도 못할 것이요. 조금씩 유포한다는 것도 너무 적어서 말할 나위도 없으리니, 마치 저 젖소 치는 가난한 여인이 여러 번 돌려판 우유로 끓인 우유죽이 별로 우유 맛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대승 경전인 대반 열반경도 그와 같아서 차츰 차츰 싱거워져서 참맛이 없을 것이나, 비록 참맛은 없더라도 다른 경전보다는 천갑절이나 훌륭한 것이니, 마치 저 우유가 쓴맛보다는 1000배나 훌륭한 것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 대승의 대반열반경은 성문의 경전보다는 가장 으뜸인 것이 우유가 여러 가지 맛 중에서 가장 훌륭함과 같나니 이런 이치로 대반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네, 이와 같이 대반열반경이 세월을 거치면서 원액의 맛이 많이 희석된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억천만 배의 좋은 맛을 낸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세월과 사람을 거치면서 희석된다고 하더라도요,
육신이 아닌 법신을 얻으라는 기본적인 가르침만은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장부의 기상이 있어야 열반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닐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남녀의 성차별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구가 처음에는 쓰여져 있지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불성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대장부인가 아닌가로 구분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를 그렇게 드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남성, 특히 대장부의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했는지, 어떤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지, 또 여성에게 불도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업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모든 선남자, 선녀인이 이 대승 열반경을 듣고는 항상 여인의 모양을 꾸짖고 남자 되기를 구하나니, 왜냐하면 이 대승 경전에 사내다운 기상이 있으니 곧 불성이니라. 만일 사람으로서 불성을 알지 못하는 이는 남자의 기상이 없나니 무슨 까닭인가? 스스로 불성이 있는 줄을 모르는 영고며, 불성을 알지 못하는 이는 내가 그들을 이름하여 여인이라 말하고, 스스로 불성 있음을 아는 이는 대장부라고 말하느니라. 만일 여인이 자기의 몸에 결정코 불성이 있는 줄을 알면, 그런 이는 곧 남자가 되느니라. 선남자여, 이 대승경전인 대반열반경은 한량없고 그지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 덩어리이니, 왜냐하면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말하는 연고니라. 그러므로 선남자 선녀이니 빨리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알려거든 모든 방편으로 이 경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네. 여기서도 또 저희가 대반열반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여인의 모양을 꾸짖고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요 앞에 문장에서 보면요. 이 여인의 모양을 여인에게는 온갖 나쁜 것만이 모여 있음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모양을 갖고 나쁜 것이 모여 있는 그런 여인의 모양을 다 꾸짖고 남자같이 불성을 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좀 잘못하면 이 앞에 부분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 여성 그 불자님들이 읽으시면.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그런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시지만요, 우리가 말하는 세간적인 것이 아니라 출세간적인 의미에서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부의 기계를 부처님의 성품을 아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남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요, 부처님 성품을 모르면 여자와 같고, 반대로 여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요, 법신과 불성에 대해서 잘 알면 남자와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품에서는 그 다음에는 갑자기 문수보살과 순타가 또 등장을 합니다. 문수보살이 순타의 생각임을 내세워서 질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타가 직접적으로 대화에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문수보살이 순타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불성이 항상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무상할 것이고, 처음에 무상하다면 나중에도 무상할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처음에 없던 것이 뒤에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부처, 보살, 성문, 연각의 네 단계에 견주어서 생각한다면 비록 이 네 단계의 부처님 불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그 불과를 얻게 하는 불성은 똑같지 않겠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2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순타는 아직도 의심이 있는 것 같으니 바라오건대 여래께서 거듭 분별하시어 의심을 끊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의 어떤 의심인지 그대가 말해보라. 의심을 끊어주리라. 그래서 문수보살이 여쭙습니다. 순타가 마음으로 여래가 항상 머문다는 것을 의심함은 불성을 보게 된 힘을 얻음으로써입니다. 불성이 항상하다고 본다면 본래 보지 못하였을 적에는 무상일 것이며 본래 무상이라면 뒤에도 그러할 것이니 왜냐하면 세상의 물건들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고 있은 뒤에는 도로 없어지나니 이런 물건들은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이 모두 차별이 없겠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있으나 지금 없으며 본래는 없으나 지금 있으니 이 세상, 저 세상 또는 앞 세상, 지난 세상에 있다는 모든 법 옳지 않나니. 선남자여, 이런 이치로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이 차별이 있기도 하고 차별이 없기도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문수보살이 찬탄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참으로 부처님 말씀과 같사오니 제가 지금에야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이 차별이 있기도 하고 차별이 없기도 한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자 옆에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의 성품이 차별이 없다는 데 대하여 바라옵건대 여래께서 널리 분별하시어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고 안락해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그대에게 말하리라. 선남자여, 어떤 장자가 젖소를 많이 기르는데 여러 가지 빛깔이 있었다. 한 사람을 시켜 맡아 기르게 하였더니 이 사람이 어느 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여러 소의 젖을 짜서 한 그릇에 담다가 여러 소의 젖 빛깔이 꼭 같이 흰 것을 보고 문득 놀래서 소 빛이 제각기 다른데 바깥에 소의 빛깔이 제각기 다른데 젖, 소 젖의 빛은 어찌하여 같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중생의 업보의 인연이어서 소 젖의 빛깔이 같은 줄을 알았느니라. 선남자여, 성문, 연각, 보살도 그러하여 불성이 마찬가지인 것이 소 젖의 빛깔과 같으니
왜냐하면 번뇌가 없어짐이 같은 까닭이니라. 그런데 중생들은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이 차별이 있다고 하고, 어떤 성문과 범부들은 삼승이 어찌하여 차별이 없는가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오랜 뒤에야 모든 삼승의 불성이 마찬가지임을 스스로 이해하였으니, 저 사람이 수저빛이 업보의 인연임을 깨달음과 같느니라. 또 선담자여, 마치 금강의 샛돌이 불리고 단련되어 샛돈과 찌꺼기를 없애고 순금이 된 뒤에야 값이 한량 없이 되듯이, 선남자여, 성문, 연각, 보살도 그와 같아서 마찬가지 불성을 이루나니, 왜냐하면 번뇌를 제거한 까닭이니라. 금강에서 찌꺼기를 제거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이치로 모든 중생의 불성이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는 것은 먼저 여래의 비밀한 법장을 듣고 뒤에 성불할 때에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니, 저 장자가 수저세의 한 모양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한량 없는 억천 번뇌를 끄는 까닭이니라. 네, 부처님은 대승이나 소승, 초기 불교 또는 뭐 대승의 입장에서 본 소승, 그런 사이에 불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유의 흰 빛이 같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각기 털 색깔이 다른 여러 젖소의 우유를 짜더라도요, 오직 흰 빛깔의 우유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대승과 소승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서로 다르더라도 불성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승의 열반은 차별이 있지만 모든 부처님의 열반으로는 같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빠른 성불을 원하는 이에게는 빠른 수기를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212페이지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하면 부처님과 중생이 무슨 차별이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가 허물이 많을 것이며, 또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면 무슨 인연으로 사리불들은 소열반에 들고 연각은 중열반에 들고 보살들은 대열반에 듭니까? 이 사람들의 불성이 같을진대 어찌하여 다 함께 여래의 열반으로 열반하지 않습니까? 선남자여, 여러 부처님들이 얻는 열반은 성문이나 연각으로 얻을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대열반을 선유라 이름하는 것이며, 세상에 부처님이 없다 하여도 이승, 성문 연각의 두 가지 열반을 얻는 일이 없지 아니하리라. 네, 그랬더니 다시 가섭보살이 묻습니다. 그 이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량 없고 끝없는 아승기급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어 삼승을 말하여 보이시니라. 선남자여, 그대의 말과 같이 보살과 이승의 차별이 없다는 것은 내가 먼저 여래의 비밀한 법장인 대열반에서 그 뜻을 말하였다. 아래하는 선유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